안녕하세요. 먹방모자의 마리입니다. 12살 아들 이현입니다. 네, 디저트 먹으려고 딱 했더니, 네, 연희가 등장했네요. 또 어떤 분이 또 인스타에다가 사과 안 먹인다고. 아, 미치겠습니다. 이거 갈아서 초고추장에 넣고요. 저 이걸로 국물 내요. 사과 배다 국물 내는 용으로 써, 이거 엄마. 초고추장 맞나 그럼? 아니, 갈아가지고. 초고추장을 만들 때, 넣죠. 그렇게 하고, 또 국물 낼 때, 이거랑 배랑. 그래서, 예, 그냥 먹는 거보다는 좀, 예, 해서 먹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반짝반짝. 좀 아삭아삭 소리, 제가 이빨이 좋잖아요. 그 소리 들려드리려고. 막, 자, 그럼 아들이 먹어, 맛있게. 먹어. 자, 맛있는 사과를 그럼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살짝 많이 매면 차가워서 저 조금씩 깨물어야겠다. 정확히 웃는 모양이다. 뭐야, 진짜. 진짜 그러네. 저는 뭐 정확히 그냥 정석대로 먹고 있습니다. 나 집밥먹듯이 밥 먹고 있어. 진짜 맛있다. 껍질이 몸에 좋은 건 알지? 농약 걱정돼서 식초에 뿌려가지고 물에다가 타가지고요. 한참 담궜어요. 그리고 지금 반질반질한 거 보이세요? 제가 열심히 닦았어요. 아, 그리고 빈혈 때문에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빈혈. 화사해. 제가 배운 건데요. 한번 얘기한 적 있나, 아들? 뭐? 못을 꽂는다고. 철분. 맞아요. 철분 때문에요. 못을 팔팔 소독을 하셔가지고 꽂아요, 사과에다가. 얘가 산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못다 뽑고 드시면. 뭐산 만나 산이랑 뭐랑 만나면 좀안 된다 했지? 이게 약한 산이잖아. 그래서 녹인단 말이야. 훨씬 많이 먹겠지. 아침엔 금사과, 점심에는 저녁에는 매일 아침 사과 하나씩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말도 있어요. 좋아요, 사과. 제 디저트예요. 근데 또이안 좋으신 분들도 빈속에 사과 먹으면 안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먹고 먹으라고 밥을. 맛있다. 사과가 어떻게 보면 좀 미국을 대표하는 과일 중에 하나지. 아, 안 돼. 얘는 사과 안 돼. 진짜 안 돼. 아, 안 줄, 어, 안줄 건데. 요새 눈이. 학교에서 어땠어? 어떤 학교 공부했어?
오, 맛있어? 왜? 왜 그런 눈으로 봐? 왜 그런지 잘 알 거야, 아마. 왜? 응? 어제 더하기 빼기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피곤해서 그랬나? 아, 어젯밤에 너무 피곤했는데. 열심히 해요. 너무 착하지. 응? 어떻게 어떻게 뱉어 뱉어. 너무 깊게 물었다. 진짜 시원하고 맛있다. 아까 저는 좀 약간 매운 걸 먹었기 때문에 어릴 때는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사과를 한 세네 개는 가볍게 먹었습니다. 간식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먹으니까 뭐 어렸을 때 생각나는데요, 저도. 이렇게 어머님을 이렇게 깎아주시잖아요. 근데 그거 언제 기다려요? 성질도 급하고, 에이, 그냥 가서. 대강 씻어 먹는다. 진짜 맛있어, 먹었어, 엄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집이 사남매라 과일이 한 박스가 앉아있으면 그게 3회를 못 넘깁니다. 그리고 주범은 바로 저예요. 그렇게 다 이렇게 이게 네 명 중에 제가 제일 잘 먹거든요. 아이고 순간 까마귀 손톱이 후착됐다. 너 지금 그 손으로 먹고 있는 거냐? 어디 갔다고? 아들 안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씻어서 씻어서 손이 시커먼 거야. 이유가 뭘까? 나 아까 씻은 거 맞잖아. 응 봤는데 왜 손이 그 모양이야? 그치 네가 봐도 의혹이지. 야 그만 먹어 세상에 빨리 손 씻어 빨리. 아니 분명히 씻었는데 왜 이래 손또 그새 아 미치겠다 잠깐 인사를 하고 아이고 이런 아 진짜 아 미치겠다. 아니 도대체 손을 어떻게 씻었길래 이렇게 까마귀 손이 돼가지고 이걸 먹었단 말이야 세상에. 아니라고 절백해. 뭐라고? 절백해 절백해? 이 나루토 머리는 어떡하니 전이 귀여워. 아니 제 눈에는 귀여운데 난리 났어. 머리가 그게 투블럭이냐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너 나루토 좋아하잖아. 아니 전이가 훨씬 낫잖아. 낫지 않았다 솔직히. 부럽다고. 이번 건 댓글창 열어 그럼. 아니 댓글창 다 열었어요. 투표를 좀 해주세요. 전에 그 초가진 머리가 더 나은가요? 이 나루토 머리가 더 좋은가요? 아니. 네, 왜? 좀 해달라고 해요. 예, 좀 올려달랍니다. 그 전에 그 초가진 머리가 좋은지 지금 나루토 머리가 더 좋은지. 내 눈에는 이게 시원하고 훨씬 좋네. 이제 엄마 눈에만 그렇지. 아이씨. 이제 엄마 눈에만 그렇잖아. 엄마 눈에만. 엄마 눈에만 아니야. 뭔데도 그럴 수도 있어. 만화에서 여기 실험하다가 그 머리 이렇게 삐죽삐죽 될 것 같다고. 멋지기만 한데 뭐 인사드리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